감사합니다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이 노래 들아 이 노래 들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어제는. 아 오늘은 진짜 그냥 어제도 네. 울보라고 네, 오늘은 그 소리 안 들으려고 네, 기도 많이 했는데 감사합니다. 네. 네. 야생화라는 곡이었고요. 네. 네, 가슴이 아프죠. 네. 아, 더 슬픈 가사가 많긴 한데 제 노래 중에요. 아, 이 노래는 참 적응이 안 돼요. 빨리 적응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따뜻하게 부르고 싶은데, 네. 아, 좀 그게 속상하네요. 처절한 노래는 아닌데. 아, 네, 진짜. 제가 작년 해피투게더 공연 때도 그랬지만, 이 노래 하고 나서, 예, 제가 이렇게 울어서 좀 정리할 시간도 주시는 거, 플러스 해서 네, 정말 많은 긴 박수를 주셨어요. 그래서 네, 진짜 가끔은 이제 꿈에 나와요. 끊이지 않는 저 멀리서 박수가 들리더니 제가 깰 때까지 사랑해 주셔서 진짜 그 이제 1년이 다 돼가요. 그죠? 다음 달이면 1년인데 제가 부른 노래 중에 이렇게 한 1년 내내 차트에 되게 계속 위에 있는 거 처음에 처음 있는 일이더라고요. 그래서 아직도 굉장히 높이 있더라고요.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후배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당연히 그들도 자리가 선배들이 내줘야 될 자리가 있는데 너무 제가 있어가지고 미안해요. 그 제목을 제가 작년에 옆에 과로하고 넣는다 했어요. 근데 아직 못 넣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진짜 불러초라고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1년 내내 행복하고 아직도 사실 이 노래만 생각하면 적응도 안 되고 네, 좀 아이러니하게 1년을 보내고 있어요. 아, 네. 전 늘 그냥 똑같이 하고 있었는데 네. 스스로를 좀 자책하게 돼서 아, 내가 좀 부족했나? 이런 생각도 하면서 아, 그렇게 야생화라는 곡을 이제는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하게 마음에 담아두게 됐고요. 그냥 그저 저는 야생화 만들 때 사실 여러분께 되게 히트곡을 바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. 그냥 저처럼 또 저와 같이 또 이렇게 인생을 이제 살아가면서
힘들 때, 좀더 많은 위로가 될수 있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싶었어요. 저한테 너무 필요했고요. 저한테 하는 노래이자 또 여러분께 보내는 노래이자 여러분들이 다행히 아껴주셔서 잘 전달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게 1년 보내고 있고요. 빨리 7집을 인사드려야 되는데, 사실 야생화 때문에 좀 늘어지긴 했어요. 길어지긴 했는데, 저도 이렇게 앨범을 오래 만들 거란 생각을 해보진 않았어요. 근데 야생화를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그 말들, 생각들, 뭐 이야기들 듣고 나서 정말 편지로 많이 주시는데요. 더 그래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, 영웅은 아니지만 제가 저는 절대 영웅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편지 보내주시는 분, 또 이렇게 저를 찾아와 주시는 분께 마음속으로나마 그렇게 작은 그냥 영웅 같은 그냥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면 진짜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진지하게 생각해서 다른 음악들도 조금씩 바뀌게 됐어요.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만족할 만한 7집 앨범 들고 나올게요. 좀만 더 기다려 주세요. 여러분과 함께 했던 15년 잘 보셨나요? 길었죠? 괜찮았어요? 제 공연이 이래요. 근데 저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. 뮤지컬 재밌게 보셨어요? 좀 특별했나요? 시간이? 오늘 무대에서 또 한번 깜짝 손님 중에 한 분이죠. 저의 어린 날, 아기 때 선배님이자, 그런 아이돌 그룹을 시작해서 지금 아주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뮤지컬 배우가 된, 옥주현 씨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되게 어색할 것 같아서 처음 이 공연을 준비할 때 많이 고민을 했어요. 그러다가 제 인생 얘기, 제가 살아온 얘기, 또 제가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관해서 뮤지컬을 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2000년도에 여러분들 아마 아주 기억하실 적에 뮤지컬을 했었어요. 그때도 좀 가죽 바지를 입고 했었는데, 진짜 어린 나이에 겁 없이 그냥 한 거죠. 예, 그랬다가 겁을 느꼈어요. 많이. 예, 그래서 아직은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러면서 또 아직은 내가 해야 될 병행을 못 하겠다. 내가 가수로 이제 시작했는데 지금은 가수로서의 충실한 삶을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게 됐어요.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기회를 보고 또 오기도 했는데 잘안 맞았어요. 또 그때마다 앨범이 계속 길어지고 있을 때라서 앨범 빨리 내야 된다는 생각에 다음에 해야지라고 하다가 좀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너무 힘들 때 제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많은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정말 복잡한 생각들을 할 때였어요. 그때 하다가 좀 신선한 좀 공기가 필요했죠.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저 뒤에 앉아 계신
저와 함께 공연을 만들어준 우리 장영기 감독님이 공연 보러 오라고 해서 어떤 공연을 보고 나서 이렇게 제 가슴이 아주 콱 박혔죠. 어렸을 때부터 계속 생각해왔던 잊고 있던 것들을 다시 이렇게 솟아오르게 해줬어요. 기억하게 해주고.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연기 욕심이 있는 건 절대 아닌데 그런 뭐 영화, 뭐 드라마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. 네. 절대 뭐 이렇게 그분들의 어떤 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은 절대 없지만 근데 가끔 부러웠던 건 그냥 뭔가 새로운 삶을 이렇게 짧게나마 그뭐 가짜긴 하지만 진짜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멋진 연기를 하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는 게참 이렇게 인생을 제가 점점 살아가면서 그것도 되게 큰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네, 마침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하게 됐어요. 네,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지금 또 다음 작품 준비하고 있고요. 그렇게 엘리자벳 모차르트를 잘 마쳤던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. 네, 제가 걸어온 길들 함께 더 해주시고 또 7집 뮤지컬 다 많이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늘말 많이 안 하기로 했거든요. 네, 근데 그냥 했어요. 이제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요.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서. 아쉬운 거 맞죠? 저는 이게 제 공연이 기니까 한편으로는 하다가 어느 순간에 빨리 보내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. 알겠습니다. 안 그래도 저 비상구 문 앞에 경호원들이 혹시나 문 잠가야 될 수도 있어서 서 있어요. 7집에 수록될 곡 중에 한 곡을 준비했어요.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?